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속고 먹었던 이름만 다이어트 식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와 마케팅으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데 다이어트 식품인 척하는 식품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할 때 꼭 피해서 드세요. 첫 번째, 다이어트 시리얼. 적은 칼로리를 내세워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다이어트 시리얼. 하지만 시리얼을 자세히 보면 탄수화물과 당분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분과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살이 찌게 됩니다. 또 이 시리얼들은 1회 제공량을 엄청나게 조금 적어서 칼로리가 적은 척 하지만 실제로 먹는 양을 비교해보면 차라리 밥을 한 공기 드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뮤즐리나 그래놀라는 통곡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놀라나 뮤즐리도 곡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시리얼에 비해서 인슐린을 천천히 자극하긴 하지만 인슐린을 자극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저지방 무지방 우유. 그냥 마시는 저지방 무지방 우유도 인슐린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시리얼과 함께 먹는 저지방 무지방 우유는 더욱더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우유를 먹는데 살이 찌는 것은 사실은 지방 때문이 아닙니다. 우유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우유나 저지방 우유는 GI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자극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유는 혈당을 천천히 자극하는데 인슐린은 많이 자극하는 식품입니다. 또 우유는 액체라서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도 적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저지방 무지방 우유는 지방을 제거했지만 유당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 잔을 마신다면 탄수화물 15g을 순식간에 섭취하게 됩니다. 결국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서 우리를 살찌게 만듭니다. 특히 우유는 IGF-1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IGF-1은 성장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자로 소가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우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통밀빵. 통밀은 하얗게 가공된 밀가루에 비해서 나온 것이지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통밀도 밀이니까요. 빵은 대부분이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반죽을 할 때 설탕까지 첨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반죽하면 끈적끈적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글루텐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글루텐은 그 끈적끈적한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분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장에서 다른 음식들이 소화가 되지 않도록 막고 그 다른 음식들이 썩게 만듭니다. 음식을 소화를 못하니까 다이어트에도 최악, 염증을 일으키니까 건강에도 최악입니다. 또 가루 형태로 만들어진 음식은 흡수가 빨라서 인슐린을 더욱더 빨리 자극하는데요. 그래서 밀을 그냥 쪄먹는 것보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더 좋지 않고 쌀을 그냥 쪄서 먹는 것보다 쌀가루로 만든 떡이 더 안 좋습니다. 선식과 미숫가루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식품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루 형태로 만든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통밀도 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드레싱 소스. 다이어트에 샐러드가 좋다고 하니까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 소스를 뿌려 드시지는 않나요? 드레싱 소스는 맛을 위해 대부분 당과 탄수화물이 과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소스는 액체로 되어 있는 형태라 소화도 빠르죠.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몸은 드레싱 소스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해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샐러드를 먹으면서 소식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혹시 드레싱 소스를 드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샐러드를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냉압착한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시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드셔보세요. 단게 너무 당기는 날에는 발사믹 비네거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포만감에도 좋고 맛도 있는 샐러드가 완성될 거예요.
다섯 번째, 과일. 과일은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를 묶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일과 채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일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과일은 관황이 많아서 혈액으로 가지 않아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데요. 과일의 성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설탕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황이 더 위험한 점은 혈액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가기 때문에 몸에 포만감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몇 개씩을 순삭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100%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일 주스의 경우 과일을 갈아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할 때 과일도 조심해서 드세요.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먹어온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다이어트 시리얼. 두 번째, 저지방, 무지방 우유. 세 번째, 통밀빵. 네 번째, 샐러드 드레싱. 다섯 번째, 과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식품을 드시고도 살이 잘 빠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 먹는 양을 줄여서 빠진 것이지 위에 식품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먹는 칼로리가 줄어들면 살이 빠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칼로리에 우리 몸이 적응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우리는 요요를 겪게 됩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제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